안녕하십니까. 대선 전국에 가려졌지만 내년 6월에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. 현재 전북지역 기초의회는 사실상 민주당 독점 구조인데요. 소수 정당들도 기초의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김하영 기자입니다. 막말과 불륜 파동으로 쑥대밭이 된 김제시 의회. 성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들이 임기 대부분을 재판을 받으며 채운 정읍시 의회.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음주운전까지. 민주당이 독점하다시피 한 기초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. 민주당의 오랜 지방정치 독점이 가능했던 데는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. 기초의회를 거대 정당이 독식하는 것을 막고 소수 정당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지 15년. 하지만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되는 2인 선거구가 36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4인 이상 선거구는 전주 한 곳에 불과합니다. 진보 시민단체와 정당 등은 2인 선거구 중심의 무늬만 중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의 독식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4인 선거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 확대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길 바란다.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안을 내더라도 최종 의결을 하는 도의회 의석의 90% 가까이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.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공천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로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. 이런 가운데 국회의 늑장으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되면서 4인 선거구 확대 등 지방의회 개혁 논의는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.